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 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에 울다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긴축보다는 경기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빅세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다음 주 토요일 역삼역에서 올해 마지막 원래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빅세븐 과연 내년에도 주가가 좋을지 퀀트 분석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이와 함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2024 키움 슈퍼위크 진행했습니다.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와 함께 2024년 업황 그리고 기업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채널 K를 통해서 관심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확인 주말에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3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45% 상승했고요. S&P 500 0.41% 상승했는데요. 주요 지수 모두 이틀째 상승 흐름 나타낸 가운데 다우와 S&P 500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0.67% 상승하면서 역시 이틀째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1.07%, S&P 500이 0.77%, 다우가 0.65%로 나타났고요. 러셀 2000은 1.3%,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1%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전에 발표된 11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죠. 하지만 오전에는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정오 무렵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이후 상승 장 막판에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금을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달러와 그리고 유가는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은 44,500달러 선까지 또 올라서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지수의 종목 그의 경우 다우가 13개, 나스닥 100은 48개, S&P 500은 200개가 하락했고 그외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 에너지가 1.12%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IT가 0.9%, 금융이 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0.65%, 부동산이 0.23%, 유틸리티가 0.2% 하락 마감을 했죠. 빅세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7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1.89% 상승, 33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애플이 0.74% 상승하면서 195달러 선을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는 양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56% 상승, 373달러까지 넘어섰고요. 테슬라 0.49% 상승, 243달러 선 넘어섰죠. 아마존이 오늘 0.37% 상승하면서 147달러 올라선 가운데 알파벳은 전일 5.5%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1.42%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주요 뉴스로는 애플 소식을 두개 말씀드릴 건데 일단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를 살펴보면 0.71% 상승하면서 오늘 2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애플에 대한 소식 두개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는 인도로의 그 생산시설 이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아이폰 4대 중에 한 대는 인도에서 생산할 전망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는 아이패드 신제품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BYD가 현재 아이패드의 생산을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신제품 생산 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반을 다변화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거래위원회와 영국의 CMA, 이 독과점 경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오픈 AI와의 제휴 협력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엔비디아는 말레이시아의 YTL 파워 인터내셔널과 함께 아시아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43억 달러를 함께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300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2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이제 녹색과 적색불이 이제 고루 좀 섞여 있는 양상인데요.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알파벳과 통신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행 업종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유가 오랜만에 상승 급등하면서 에너지 섹터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산업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1.66% 크게 상승했는데 배당금 인상 소식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P 500의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방송 미디어 업체인 페러먼트 글로벌이 12% 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레드버드 캐피탈이 동사의 의결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셔널 어뮤즈먼츠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동종업체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역시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장전, 어제 전일 장마감 이후와 오늘 장전에는 2%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5%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건물 잠금 장치 업체인 엘레지온 5% 상승인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머라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나 우려 속에 여기에 또 달러와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오늘 구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프리포트 맥머란 역시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이나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엔페이지 에너지 3.88%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서한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들의 강압적인 판매 관행 및 그에 따른 사고와 소비자 불만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2.23% 하락했고요. 써노바가 16% 급락했고 썬런도 7%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난 28일에 그레일 인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거래일 동안 무려 7일 상승, 누적으로는 23.75% 급등한 일루미나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3.58% 하락했고요. 전일 다소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할인자파 업체 달러제네럴 3.84%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철도운송업체인 노포크 서던도 이번 주 뱅코브 아메리카였죠.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2.81% 하락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통신용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2.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93억 달러, EPS는 11.0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요. EPS는 5.8%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14% 인상한 5.25달러로 확정을 했고요. 여기에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VMware 인수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장 전만 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후에 반등 2.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으로 전자서명 플랫폼 업체인 다큐사인이 4.83% 그리고 중국 모바일 기반 소셜 플랫폼 업체 헬로그룹이 9.5% 크게 상승 마감했죠. 반면에 실적 가이던스 부진 속에 다중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해시코프가 16.43% 급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4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억 4,600만 달러, EPS는 0.0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 EPS가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일단 부합하긴 했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코웬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과 목표 주가 23달러로 각각 하향하는 등 아이비들의 다소 우려 섞인 평가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또한 이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고급 가정용 가구 업체 RH 14% 크게 하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확대 우려 속에 위성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 5.4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적인 냉난방 공조 업체인 캐리어 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액세스 솔루션스 사업 부문을 한이웰 인터내셔널에 49억 5천만 달러 현금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가 4.5% 상승했고요. 한이웰 인터내셔널은 1.6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물 잠금장치 업체라고 해서 엘레지온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리어 글로벌이 넘기는 이 사업 부문이 글로벌 액세스 솔루션즈, 이게 보안, 시건 솔루션, 잠금 솔루션 이런 걸 취급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동종업체인 엘레지온도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ETF IWM 0.76%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도 3.7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로는 히토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REMX 어제 이어서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중시 비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춥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공기질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일교차도 좀 클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모처럼 오늘 일정이 없어서 지금 작업 중인 책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조금 쉬면서 주말 전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랭킹 아메리카 넷플릭스 편 채널 K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월요일 0시 안석훈의 주간 뉴욕 중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